저의 어린 시절 동네를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경호의 동네로 갑시다. 다양한 동네를 또 다녔죠, 경호가. 네, 사실 가자.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동네가 금호동, 그리고 행당동, 압구정동, 청담동, 그리고 저기 어디냐 왕십리에도 살았었고요. 어떻게 다 기억을 해? 상왕십리에서도 잠깐 살았고, 그리고 경기도 인덕원에서도 살았고, 그 다음에 지금 분당구 야탑 경기도로 이렇게 올라와서 살고 있는데 이사가 좀 많았죠? 되게 많이 다니네요. 외우는 것도 힘들겠다. 그래서 어디 간다고요, 저희 오늘? 그래서 제가 추려왔는데요. 네네. 제가 갈 곳은 먼저 저의 첫 초등학교. 오. 제가 초등학교를 행연초등학교 그리고 청담초등학교 이렇게 두 곳을 다녔는데. 그냥 초등학교가 아니라 첫 초등학교. 네, 첫 초등학교. 아, 초등학교. 간다. 그리고 어딨어? 와, 여기다. 와, 졸업을 축하합니다. 와, 오! 왔어! 진짜 오랜만이다. 아, 여기 건물들이 높아, 서울은. 아, 근데 진짜 높다. 확실히 달라. 근데 건물 자체는 낮은데 여기가 높아. 근데 운동장은 어디 있어? 아, 맞아. 이 초등학교는 운동장이 없어요. 진짜? 네. 신기하다. 근데 이 초등학교를 말할 것 같으면 이 초등학교는 일단 운동장이 없는데 여기 여기로 쭉 들어가면은 그 달리기 그 100m 달리기 하는 그 로드 달리기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아마 그 옥상 운동장. 아, 그런데 그리고 여기는 옥상에 축구장이 여기 야, 그러면 축구하다가 공 떨어지면 네, 어떡해? 그러면은 이제 아차 싶은 거지. 아, 진짜로? 진짜로. 그럼 떨어뜨린 적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아, 그렇죠. 근데 조심해야겠다 지나갈 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초록색 철조망. 그렇죠. 네. 이게 저희가 하도 떨구니까 여기서 설치해 주셨어요, 그물을. 와, 축구 공을 못 띄우겠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 4층에 또 체육관이 있어요. 체육관이 근데 커요. 아. 그런 학교고, 그리고 이때 제가 다닐 때가 그 토요일 수업이 있을 때. 아. 그때 다녔는데 이제 그때마다 저희 학교는 토요일마다 거기 어디 관광버스를 대여를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서울숲을 데려가셨거든요. 서울숲? 그래가지고 역시 서울이다. 딱 그나저나 저기 명랑핫도그가 있다. 원래 없었는데 생겼어. 그리고 여기 딱 이렇게 버스가 딱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서 이걸 타고 서울숲을 갔는데, 그때마다 제가 도시락을 먹었단 말이에요. 아. 도시락을 엄마가 이렇게 치즈김밥 제일 많이 싸줬는데 어느 날 용가리라는 그 튀김을 싸주신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 제가 먹고 너무 맛있는데 이거 뭐지? 엄마한테 다음 날에도 싸달라 해야겠다 하고 다음 주가 됐는데 엄마 그거 있잖아. 뭐였더라? 아, 기억이 안 나. 아, 그 친구가 잉그레이? 그거 뭐였지? 했는데 맛있는데 그 어린 시절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맛있으면 그치? 맛있는 거 이러잖아요. 싸달라고 하고는 싶은데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경호야? 뭔데? 막 엄마랑 계속 아니 그거 이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했는데 그래서 뭔데? 그거 막 운명 닮은 거라 하지. 막 했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이름을 못 찾아가지고 그 시절에는 제가 용가리라는 이름을 몰랐어요. 그 뒤로 못 먹은 건가요? 네, 그 뒤로 치즈김밥만 먹었어요. 아, 맛있는 치즈김밥. 네, 치즈김밥. 그래서 치즈김 많이 싸줄게. 그 어린 나이에 경호 뛰드겠다. 잘 알아서 합의를 봤던 것 같아요. 경호답다. 그런. 진짜 높다. 제가 그래서 살았던 이때 딱 살았을 때가 네. 아, 근데 대구에는 그래도 한두 분 이렇게 돌아다니셨는데 혹시 사람이 많이 계시네요. 진짜 많아. 마침 학교가 끝났나 봐요 지금. 이거 저 이거 시간 지나고 싶어요. 눌러. 아. 그럼 제 학창 시절을 못 가요. 2010년에 3학년이었어요. 그때 딱 강남으로 넘어갔어. 아, 제가 한 2007, 8, 9년을 여기서 살았었는데 일단 제일 가까운 게 10년이니까 10년으로 딱 가보면 와, 많이 여기 이 럭키 슈퍼, 이 슈퍼가 뭐죠? 제가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와, 진짜네. 사장님 보고 계시나요? 네, 저런 거 되게 와. 네, 사장님은 진짜 친했어요. 이제 2010년에 제가 강남으로 넘어왔는데 오른쪽 위에 X 있어요. 오케이. 강남으로 이제. 강남으로 이제 가나요? 네, 강남으로 갑니다. 강남 우와, 강남을 사는 친구였고. 와.
아니 사실 역시. 엄마가 공부하라고 강남 보냈는데 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 춤을 췄다고. 네. 청담초등학교로 가죠. 와우. 아, 이 학교에 이 에피소드가 있죠. 뭐죠 뭐죠? 여기가 이제 후문이었나 정문이었나 어디 학교고 이게 쭉 정문으로 가면은 정문으로 딱 왔죠. 오면은 딱 여기 문이 있는데 여기에 화요일 목요일마다 떡꼬치를 파는 트럭이 왔어요. 아~ 왜 맨날 안 오고? 떡꼬치 너무 맛있지. 화요일은 떡꼬치 이게 인기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아~ 여기 학교에 다니는 1, 2, 3, 4, 5, 6학년 그리고 모든 학부모들까지 노리는 그곳이었어. 와~ 근데 원래 학교 앞에 있는 음식집이 대부분 맛집이거든요. 맞아요, 진짜 맛집이지. 맞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500원짜리였어요 그게. 아, 500원짜리 하나 떡꼬치를 딱 하나 사들고 500원밖에 안 했어? 여기가 또 내려가면은 여기가 SM이거든요? SM? 어? SM 회사 제가 아는. 네. 네. 근데 이렇게 팬분들이 에? 지금 저분들도 팬분들이신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 알 수가 없어. 렌즈가 진짜 렌즈 길이가 이만한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아티스트분을 기다리면서 여기 이 내리막길에 쭉 계셔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500원 떡꼬치 하나 들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러면서 네. 내려갔거든요. 여긴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형이 그 뭐냐 떡꼬치 얘기하니까 떡꼬치 진짜 먹고 싶다. 그니까 그럴 줄 알고 내가 갖고 왔어. 어? 제이 설마 떡꼬치 세상이 아주 좋아. 갔다 온 거야? 갔다 왔지. 아 그러면은 제가 그 당시에 다녔던 언제였지 그게? 가 딱 14년. 14년만. 초6이 몇 살이지? 14년. 14년. 형한테 제가 딱 초등학교 졸업할 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하나 서 있을 줄 알았는데. 아, 트럭. 가봐요 있는지. 연도별로 보면 하나씩 있지 않을까? 하나 때문에 하나 가볼까 가볼까? 연도별로 보면 하나쯤은. 10년. 아, 출근 안 하셨네요. 여기 아마 요쯤에 제가 한 명쯤 있지 않았을까요? 아, 없어 없어. 아, 제발 제발. 잠깐만 있다. 설마. 저거야? 왜 내가 숨죽이면서 보게 되는 거야? 찾았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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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꼬치 주세요. 브라우니 찾았어. 와, 아저씨가 오셨네. 오늘 화요일이네. 와, 진짜 감사합니다. 2012년에 저쪽에 경호가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이게 근데 이 줄이 있잖아요. 이 줄이 진짜 진짜 길 때는 여기까지 있었어요. 와. 아까 그 팬분들과 연결되게. 네, 거의. 아 근데 어떻게 이걸 찾았지? 여기서 딱 쪼그르셔서 이렇게 맨날 구워주셨거든요. 와, 여기인데. 와. 대박이다. 근데. 신기해.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떡꼬치를 한번 먹어볼까요? 좋습니다. 네. 바로 지금 스크린 속으로 들어가네? 딱 이 줄을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한번 먹어보죠. 좋습니다. 오케이. 딱 여기로. 만약에 뚱 하면 여기 생겨. 그러면 또 제가 준비해왔으니까 네. 제가 핑거 스냅 하나로 떡꼬치를 갖고 올 수 있거든요. 설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제가 이걸 사실 잘 못... 아 이제 나오면 오! 와. 근데 이게 여기가 청담초잖아요. 이게 청담초인데 여기가 청담 고등학교거든요. 그리고 청담 중학교는 여기예요. 바로 밑에 여기인데. 뭐야? 와! 떡볶이도 있어. 다 방법이 있죠. 와. 진짜 맛있겠다. 한번 보여주세요. 너도 먹을래? 난 못 먹어. 지수가 저거 떡꼬치. 떡볶이. 오픈해 주세요. 닭꼬치. 오픈이요? 순대꼬치. 아, 떡꼬치가 따뜻해요 지금 아직. 와, 그때 먹었던 그 모양이야. 나는 옛날에 떡꼬치 파는 데 가면은 꼭 설탕으로 달라 했다요. 뭔지 알죠? 네? 뭔지 알죠? 설탕이 뭐야? 이거는 뭐야? 이게 그냥 튀긴 떡에 설탕 듬뿍 묻혀주시는 뭐야? 그것도 김말이. 아, 그냥 김말이. 아, 그 양념 대신? 네. 김말이. 저기엔 없었는데. 그럼 경호가 어떤 맛인지 이게 딱 저 맛인지 말해주세요. 아, 제가 그 시절 그 맛인지 한번. 과연 뭔데 뭐 그 추억의 맛일지. 냄새는 진짜 똑같아요. 그리고 잘 튀겨진 이 결까지 비슷한데. 와우.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이거 한 줄씩 먹으면 되고 두 줄씩 먹어야 되는 거 알죠? 아, 정말요? 맛있어요?
맞나요? 맞나요? 그 시절 그 맛이야. 그럼 청담인가요? 청담 시리. 지금 도착했어. 아, 도착했어요. 아저씨. 아저씨 오늘도 너무 맛있어요. 아저씨 목요일에도 또 올게요. 아. 그럼 저희도 한번 먹어볼까요? 먹자 먹자. 좋아요. 1인 1 떡꼬치를 할 수 있다고. 그쵸. 진짜 너무 맛있어. 아 대박, 나 떡꼬치 너무 오랜만에 먹어. 와, 떡꼬치 진짜 맛있다. 너도 먹고 싶냐? 먹을까? 야 매울 줄 알았는데 달다. 그쵸? 달콤한 게 포인트. 어, 오케이. 아. 한번 청담 시리 가보겠습니다. 청담 시리 I can't stop. 어때? 와. 맛있죠? 이게 진짜 맛있어. 청담이다. 와, 이게 약간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맛은 아닌데 딱 그 시절 그 감성을 뭔가 떠오르게 하는 약간 그런 맛인 것 같아. 500원에 이걸 먹을 수 있으면은 와. 이게 500원이고 콜라 슬러시가 있는데 그게 500원이고 소시지 구이가 있었는데 그게 1500원이고 회오리 감자가 좀. 와, 갑자기 비싸지네. 그러면 한번 먹으면서 또 여행 가볼까요? 아, 좋아요. 그리고 소개를 하나 해드리면 저희 청담초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붙어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청담초등학교, 여기가 청담중학교, 뭐 여기가 청담고등학교인데 네. 그러면은 제가 중학교를 어디 나왔겠어요? 청담중이요. 아닐 것 같아. 청담중을 못 나왔어요, 제가. 왜요? 왜냐면 이사 갔겠죠. 네. 근데 그 이사를 어디로 간 줄 알아요? 여기로 앞구정. 제가 여기가 이제 그럼 제 하굣길이었는데 쭉 내려가면은 쭉 갑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이 나오고요. 아 제가 그 압구정 로데오역이 생기기 전에 딱 이때 살았거든요. 그게 원래 있던 데가 아니었어요? 네. 얼마 전에 생겼는데 살면서. 원래 여기가 K-POP의 거리 막 그런 거잖아요. 어. 원래 53동 여길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12년이거든요, 지금. 잠깐 1동부터 53동까지 있는 거야? 아니요. 8 9 9 9 아, 뭐 되게 많아요. 700몇 호까지 있는데 제가 여기 8동 여기로 이사를 갔어요. 아. 그러니까 이 횡단보도 하나 건너서 그냥 여기로 이사를 했는데 중학교 어디로 배정받은 줄 알아요? 앞으로. 완전 멀리 갔겠다. 야 이거 들은 거 같아. 진짜 내가 등교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쭉 가요. 쭉 가면요. 쭉 갑니다. 그냥 한참 가요. 그냥 정신줄 놓고 가요. 이때 가면서 떡꼬치 먹어야 돼. 지금 앞에 차랑 같이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가는 거야. 추월했다, 추월했다. 가면은 여기 제가 태어났던 산부인과고요. 네. 쭉 가면 여기가 압구정 중학교인데 와. 여기가 비교적 더 가깝잖아요. 더 멀리? 가요. 네. 더 가요. 걸어서 갔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이 사실 납득하기 힘들었어요. 등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등교 걸어서요. 와, 진짜로? 여기에 제 중학교, 신구 중학교가 있습니다. 아. 와. 진짜 못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어, 검색해서 들어가 볼까? 네. 네. 어, 있다. 파란색 누르면 됩니다. 여기입니다. 왔네, 왔네. 여기서 이제 아이돌. 아, 여기서 제가 이제 춤을 처음 시작했죠. 응? 야. 야. 와. 여기 잠깐. 우리 저번에 따릉이 타지 않았어요, 이쪽에? 맞아요. 제가 그래서 중학교 때 막 가보고 싶다고 형들이랑 그치? 막 따릉이 타러 막 여기 돌아다녔는데 여기 데리고 왔었거든요. 너는 같이 갔는데 맞지? 맞아, 맞아. 신구 중학교. 이때 88년도에 개교했구나. 되게 오래됐다. 이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우연히 춤을 췄어. 그러니까 인원수 부족하다고 아야 선생님이랑 같이 무대하는데 하자 해서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I Need You라는 곡을 인생 처음 춤을 췄거든요. 그 전에 행연초 다니고 청담초 다닐 때는 춤이나 예술이나 이런 걸 진짜 관심 없게 살았어요. 노래도 제가 검색해서 찾아 들은 적 한 번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때 딱
춤을 한번 추니까 뭔가 인기가 갑자기 너무 많아. 뭔지 알지? 알지. 댄스 동아리 해본 사람. 저 해봤죠. 아, 뭔지 알죠. 딱 여기에 다른 학교 친구들이 막 구경, 저 구경하러 막 와가지고. 와우. 완전 인기생이었구만. 막 와우. 이런 데서 제가 축구부였거든요. 등번호 3번이었는데 여기 막 이렇게 앉아서 막 음료수 막 선물해주고 와. 막 그런 상황에 친구들이 야 너 이거 재능 있어 막 바람을 넣어주니까 춤바람이 든 거예요. 중학교 와. 2학년 때. 와. 그래서 어머니를 춤바람 나 바람 났어. 어머니를 진짜 힘들겠구만. 1년 동안 설득했어요. 1년 동안 설득해서 중3 6월 때 이제 처음으로 춤을 췄죠. 와. 그래서 간 곳이 한림예고. 와, 바로 한림예고로 가버리네. 한림예고로 갑니다. 와, 한림예고가 가기 쉬울 것 같죠? 가기 어려워요, 한림예고. 저 사실 한림예고 그 가려고 했던 거 알아요? 현 재학생 시험도 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붙었죠. 근데 그때는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못 갔어요. 저희 부산에서 한림예고 가려고 하던 친구들이 못 간 친구 되게 많거든요. 아, 저 오늘도 다녀왔는데. 아, 자랑하는 건가요? 지금 부산 부산 친구들 무시하는 것 같아. 아니지. 아니지. 나도 어묵이. 다음 곳은 어디죠? 한림예고. 한림예고. 네. 지한림예고. 꼬치 닭 그 떡도 넣어줘. 안 먹는다며. 하나씩 먹어요. 와, 나왔다. 이제 제가 열심히 춤을 춰서 이곳에 왔죠. 와, 지금은 웅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인데. 네. 한림예고 되게 세련됐다. 딱 학교에 와서 월드클래스 나왔던 시준이란 친구랑 재호랑 친구랑 아. 같이 다녔던 그런 아, 학교. 친구들. 아. 여기서 그런 학창 시절에 추억이 있었고. 그쵸. 또 한림예고에 대한 썰들이 되게 많아요, 경우가. 그걸 또 다음에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뭐 하나 없나요? 뭐 하나 한 가지만? 뭐 입시하러 왔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춤춘 지 한 4개월밖에 안 돼서 진짜 제가 너무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입시 보러 왔는데 막 거기 이렇게 그 도움이 해주시는 선배님들이 막 코코아 타주고 아. 막 그러셨었거든요. 막 나가는데 핸드폰 제출했던 거 받았는데 그래서 꼭 학교에서 보길 바래요. 와 이런 메시지.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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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따뜻하다. 너도 야 너 은근슬쩍 어필하지 마. 아 그냥 그 기억났다고. 일단 추억이 있는 저의 동네들이었습니다. 아 재밌다. 네 재밌게 잘 갔다 왔나요? 아 너무 좋았어요. 약간 스펙터클 하셨네요. 학교를 여러 번 옮기셨어요. 네. 되게. 아 맞다. 아, 서울숲. 그렇죠. 저기 있네. 서울숲도 한번 가봐야죠. 저기 바로 있습니다. 맨 위에. 어디죠? 저기 여기 있을 텐데. 저기 옆에요. 아 밑에요? 거기 밑에요? 그 뚝섬 형 밑에요? 어 거기 어, 네. 뚝섬 바로 이렇게 거기. 오케이. 아니. 아 여기 있구나. 아 예. 또 이제 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광버스를 타고 초등학교 때 용가리를 딱 싸들고 치즈김밥과 갔던 서울숲인데요. 오케이. 여기는 실제로 저랑 뭐 따릉이를 그때 타고 열심히 놀러 다녔던. 근데 서울에는 숲이 저렇게 건물로 돼 있나요? 아 빌딩 숲 말고. 아, 빌딩 숲이 아닌가요? 잠시만요. 아 여기네. 아. 뭐 이렇게 서울숲 쪽 있는데 사실 어디로 갔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와 진짜 크다. 서울숲이 워낙 넓어가지고. 근데 막 사슴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사슴이 있어요? 사슴이 있어? 네 서울숲에 막 사슴이나 사슴이 물고기나 이런 박물관 이런 데가 되게 아. 잘 돼 있는 곳이 있는데 아. 사실 거기는 못 갔어요. 아 여기서 이제 치즈김밥이랑 네 거긴 못 가고 용가리 한 번이랑 어디 이런 아.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그냥 아. 풀숲에서 돗자리 깔고 치즈김밥이랑 아, 먹었죠. 저 정도는 사실 저희 숙소 앞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경호 또 치즈김밥 애교 한번 볼까요? 좋은데요? 나 그 얘기 하려다가 치즈김밥 먹고 싶죠. 그거 치즈 먹고 싶다고 한번 말해주세요. 그럼 또 그때의 추억을 살려서 네 또 와 이거 대본에 없었던 건데 초등학교 경호 그냥 네 저쪽 친구 보라고 그러시네요. 네. 아 뭐였죠? 치즈김밥 먹고 경호 띠드김밥 띠드김밥 봐도 돼요. 그거 해주시면 지수하고 싶은가요? 아 저는 아 네 저는 할 수 있지만 네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거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경호 거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띠드김밥 먹고 싶어. 아 귀여워. 야
야 자신감이야 애교는. 튀김밥은 못 준비했고 떡볶이 많이 먹어. 떡볶이. 떡볶이 네. 감사합니다. 떡꼬치도 오케이. 있거든요. 네. 오. 오케이. 아 재밌네요. 재밌네요. 모모엑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